안녕하세요. 무빙 트럭커 립니다. 오늘은 9월 30일이에요. 이제 일어났습니다. 엄청 키가 어디 갔죠? 야, 지금 4시 반? 4시 반 된 것 같아요. 2시에 일어나서 가려고 했는데 에어가 다시 새고 있어요. 그래도 그 에어가 다시 새는데 거기를 제대로 안 해놓은 것 같아요. 한번 봐야겠어요. 자, 일단 기름을 조금 놓고 가려고요. 유리도 좀 닦고요. 보시는 것처럼 유리가 네,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9월의 마지막 날.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917갤런 집어넣었어요. 이번 달에 제가 아직 83갤런을 더 집어넣어야 1000갤런이 돼서 다음 달부터. 지금 여기 샤워가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빵이죠, 빵. 여기가 이제 다 이게 언리미티드로 바뀌어요. 자, 40갤런 밖에 안 들어갔어요. 여기 조금 더 집어넣어야 돼요. 53갤런 땡 땡땡땡. 우차, 이제 차를 빼자고요. 네, 유리가 좀 깨끗해졌어요. 네, 트럭을 좀 앞으로 빼겠습니다. 기름도 오늘 조금만 더 넣고. 아, 그래도 뭐 계속 가득 채우면서 가야죠. 기름값도 다 내고 왔어요. 출발할 준비가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프리트립 시간 12분 지났어요. 이제 3분만 더 있으면 출발하는 거예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장갑이 어디 갔어요? 장갑이 없어졌네요. 아, 여기다 놓고 참네. 여기다 놓고 찾아야 위에다 놓고 참. 에이. 장갑을 껴주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네,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7시 15분이에요. 여기는 동네 이름은 소노라네요. 소노라. 웃긴 아재 말할 뻔했어요. 참아야겠어요. 소노라. 예, 네, 참을게요. 네. 자, 뒤에서 동이 트고 있어요. 서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o West. 2시간 정도 눈을 뚫고 달려왔고요.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이 확 밝아질 때 그 제 몸도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깨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눈도 밝아지고. 예.
자, 9월 30일 9월의 마지막이네요, 그쵸? 저는 이제 가을이 좋잖아요. 9월 달도 좋고 10월 달도 좋고 11월 달까지도 좋잖아요, 그죠? 9, 10, 11 가을. 근데 저는 그중에 10월이 제일 좋더라고요. 10월이 왠지 좋아요. 자, 9월의 마지막 날 텍사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 달려볼게요. 네, 계속 달릴 거예요. 네. 네, 3시간 20분 동안 운전해서 왔어요. 자, 여기 잠깐 휴게소에 들렸다 가겠습니다. 화장실도 좀 가고요. 스트레칭도 좀 하고 타이어도 좀 두들겨 봐야죠. 8시 33분입니다. 자, 보면 3시간 21분 동안 운전했어요. 자, 요거를 이제 오프 듀티로 바꾸는 거예요. 자, 화장실 갔다 가겠습니다. 네, 이제 20분 휴식했습니다. 20분 동안 타이어도 두들기고 스트레칭도 좀 하고요. 살짝 살짝 운동도 좀 했어요.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저기 관절이 소리가 나요. 자, 다시 고속도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10번하고 20번이 합쳐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20번에서 들어오는 트럭들하고 지금 만났습니다. 그러면 20번에 있는 트럭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제가 끼어드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죠. 저가 10번에 있었으니까 저는 그냥 10번에 그냥 있는 거고 20번에 있는 트럭들이 끼어드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제 20번에 있는 트럭들도 10번으로 들어오니까 조금 트럭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모르겠어요. 여기가 피크닉 에어리어 그래가지고 여기도 휴게소인데 여기서 밥을 먹으면 설거지를 못해요. 그 건물이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배가 고프지만 참고 가겠습니다. 조금 더 그 설거지 할 수 있는 데 가서 밥을 먹어야죠. 자, 밥을 먹어보자고요. 일단 밥상을 피고 전기를 연결할게요. 자, 자 올려놓고 뭘 먹을지 봐야죠. 뭐가 있을까요? 따로국밥 그런 게 있죠. 아, 여기 있어요. 따로국밥이 있어요. 여기요. 따로국밥 있었네요. 따로국밥이. 자, 이걸 부어서 어이구 살짝 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잘 끓어주세요. 따로국밥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에 햇반을 하나 데우겠습니다. 자, 어이구 앞에 차가 하나 갔어요. 제 앞에 있던 차가 나갔네요. 햇반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햇반을 먼저 먹겠습니다. 비비고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햇반이 아니고 CJ 거구나. 이게 자 돌리고 있어요. 숟가락 더럽네. 아, 이렇게 숟가락 가서 닦고 갖고 와야겠어요. 설거지 했는데 숟가락. 자, 숟가락 좀 닦아 갖고 오겠습니다. 자, 숟가락도 닦았고요. 그다음에 손도 닦고 왔어요. 가서 갔다 왔어요. 잘 끓고 있니? 네. 그냥 햇반 한 개만 먹으려고요. 네. 자, 제가 트럭에서 이렇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던데? 에이, 모르겠어요. 잘 뜨거워졌고요. 햇반은 한 개만 먹겠습니다. 밥 먹을 땐 시계가 불편해요. 반찬을 한번 꺼내볼까요? 큰일 날 뻔했어요. 김치가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부추김치 먹고 있어요. 장조림을 굳이 꺼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요거만 김치하고 부추김치하고 단무지하고 단무지 부추김치도 거의 다 먹었네요. 거의 다 먹었어요. 밥하고 아 이렇게 먹 불쌍하죠. 예. 뭐 불쌍해요, 그죠? 괜찮아요, 그죠? 예, 괜찮아요. 김 좀 꺼낼게요. 으쌰. 어휴, 김이 좀 많은데? 좀 이따가 저녁 때 밥을 한 번 더 먹어야 되나? 네, 따로 국밥이 끓고 있고요. 이야, 잘 끓고 있어요. 네, 다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자, 또 먹었으니까 치워야죠. 냉장고에 넣어놓고 김이 많이 남았어요. 예, 확실히 김이 많아서 좋긴 해요. 쓰레기는 버리고 이제 나가서 설거지를 해갖고 와야죠. 아유, 귤 좀 먹겠습니다. 디저트는 먹어줘야죠. 지금 몇 시죠? 12시네요, 12시. 딱 12시에 점심을 먹었어요. 이게 미국에서 파는 귤인데 이 귤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만다린스? 만다린스라는 거예요, 이게. 월마트에서 팔아요. 싸고 맛있어요. 일단 좀 차가우면 더 맛있는데 그냥 그래도 맛있어요. 하나만 먹겠습니다. 자, 가서 설거지를 하고 와야죠. 밥상을 또 치우고 있어 보자. 밥상 닦는 게 아유 저기까지 가 있어요. 자, 우쭈쭈쭈쭈. 밥상을 또 잘 닦아야죠. 샥. 잘 먹었습니다. 접어서. 쪽에다 넣어놓고 자 설거지하러 갑시다. 설거지하러 가자고요. 설거지하고 올게요. 으르차차차차. 설거지하고 오겠습니다. 이거 저거 이거 저도 이게 그거죠. 캠핑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오늘은 여기가 어디냐면. 밴 호운이네요. 밴 호운이라는 도시에서 점심 먹으면서 캠핑 했어요. 설거지하고 올게요. 55분 동안 휴식했어요. 잘 쉬었어요. 또 밥도 먹고 나가서 이제 조금 제가 사실 계속 그거를 해요. 이제 나가서 운동하면서 스트레칭 하면서 제가 갖고 다니는 거 타이어 점검하는 골프채 하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빈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빈스윙. 예, 평상시에도 그 리듬을 템포를 유지하려고 오, 조금 한 200개? 200번 정도 스윙했더니 땀이 나네요. 저의 비밀입니다. 시크릿. 자, 고속도로 10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10번 웨스트입니다.
아, 따로국밥 잘 먹었습니다. 네, 엘파소 다운타운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야, 여기 또 왔어요. 이제 텍사스도 바이바이 바이바이입니다. 바이바이 텍사스 바이. 이제 뉴멕시코로 넘어갈게요. 네, 멕시코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레스트 에어리어로 잠깐 나갈게요. 조금 쉬었다 가야겠습니다. 아, 도저히 안 되겠어요. 뭐야, 유턴이라고 써 있어? 오, 여기 위험하네요. 살살 나와야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졸려요. 그냥 아무데나 빨리 세우고 조금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1시 52분, 2시 15분까지만 자고 가자고요. 아, 이거 알람이 왜 안 꺼지죠? 이상하네요. 알람이 울리면서 동시에 전화가 어디서 와가지고요,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근데 이게 꺼지지가 않네요. 참. 취소. 전화기가 렉이 걸렸어요. 이게 왜?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어? 왜 안 꺼져? 에이, 전화기를 껐다 켜야겠어. 예, 전화가 와서 깼어요. 자, 이제 또 가봐야죠. 2시 20분입니다. 네, 러브스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트럭 세울 때는 여유가 많네요. 일단 제가 기름부터 넣어야 돼요. 아직 27갤런이 모자랍니다. 아직 27갤런이 모자라요. 그래서 기름을 넣고 주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럭을 주차했습니다. 기름도 넣고요. 오늘 몇 마일 운전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이 가? 여기 있잖아요. 667.7마일. 예, 667.7마일. 오늘 목표한 대로 목표를 이뤘습니다. 여기 러브스까지 왔어요. 네, 지금 트럭 세워놓고요, 서브웨이 가서 또 프로틴 볼 오다 했어요. 근데 오늘은 좀 틀린 치킨으로 오다 했어요. 테리야키 치킨으로 했고. 아, 지금 약간 사실 살짝 감기 기운이 있어요. 콧물이 줄줄줄줄 새고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샤워실에 가서 아주 그냥 뜨거운 물로 좀 지지면서 살짝 땀이 날 때까지 지지고 나왔어요. 뭐 사우나 그런 게 없으니까 임시방편으로 이러고 나왔어요. 아, 그 트럭 스탑이 홍해요. 별로 없어요. 아, 그 차들이 별로 없어요.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금요일은 다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들어갔어. 샐러드 사다 놓은 거 먹고 일찍 잘게요. 푹 자야겠어요. 내일은 좀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데 아침에 유리 갈고 또 거기 계속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피닉스에서 아침에 유리창 갈고 오전에 그리고 유리창 갈고 나서 바로 운동하러 갔다가 뭐 저녁 때 어디 가서 맛있는 저녁 먹을 때 있으면 가서 먹어야죠. 자,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요. 예, 바람이 살살 불고 있어요. 자, 요것도 검은색 피터빌 신형이에요. 예. 자, 들어갑니다.